많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뭐 선수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뭐 힘들다면 힘든 거지만 당연히 그런 건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거는 잘 선수로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걱정은 안 하죠. 특별히 조언해줘야 될 친 아닌 것 같고 선수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 네.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팀에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일본 선수라고 경기하고 또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하고 선수들이 잘 받아들이고 뭐 스펀지처럼 잘 훈련 내용들을 잘 받아들인다면 저희보다 더 좋은 선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고 저희도 뭐 저희 주변에서도 그냥 잘 지켜봐 준다면 충분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그것도 잘 인지 잘 하고 잘 충분히 지금 상황을 잘 즐기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저한테는 상당히 감사한 팀이고 제가 프리미어리그로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준 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저한테 좋은 오퍼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상당히 저를 존중해준다는 뜻에서 저한테 되게 너무도 감사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사인하는데 별로 큰 생각 없이 했고 많은 팬분들도 축하한다는 말을 해줬는데 그런 구단자들도 저희 감독님 뭐 특별히 뭐 한 경기 더 뛰어야 되는 건 뭐 사실 그 더운 날씨에 선수들도 뭐 부담이 되기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어차피 우승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다 이겨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신으로 선수들이 다 경기장에 왔으면 좋고 제가 뭐 감독님하고도 가끔 연락하지만 제가 늦게 합류함으로써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선수들 또 저랑 또 연락한 선수들한테도 좀 더 선수를 좀 잘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되게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가장 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월드컵이 끝난 후 지금 축구라는 스포츠가 되게 상당히 좀 열이 올랐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또 아시안게임에서 가져간다면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이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제가 팀을 비워야 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선수들 감독님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또 그런 자리를 제가 비움으로써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메꿔줄 수는 있지만 소속팀에 자리를 비운다는 건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다시 돌아왔을 때 소속팀에 돌아왔을 때 더 많은 희생을 할 수 있게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제 선수 입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